오늘의 주인공 시열. 그리고 삼촌입니다. 옛날에도 스케치볼을 했는데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왜? 예전에도 미술학원에서 스케치북 한 권을 다 해서 네. 설명을 해줬죠. 네. 이번에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권. 그래서 한번 보시죠. 서서 읽기, 걷기 뛰기, 정면 뛰기, 뚜그라 앉기. 이거는요 의자 앉기, 정면 앉기입니다. 사람 자세. 네, 그리고 사람 여기는 자세. 세탁기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엄마가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 모습이에요? 네. 다음 놀이터 친구들 근데 비었어요. 아~ 휙 날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왔어요. 밤 되니까. 아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있다가 낮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안 놀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밤이 될 때 놀아요. 오케이. 나무에 집 이거 있잖아요. 그 물티슈 통에. 아 나무에 집. 아 물티슈 보이나? 뚜껑이에요? 들어가면 네. 뭐가 있어요? TV인데 이건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침대. 아 나무 집이구나. 그 2층도 있어요. 아 여기 창문. 네. 잘 그렸다. 네. 다음. 만화. 만화? 에어컨이라는 만화예요. 에어컨? 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구나. 아 더 에어컨 틀어야지. 리모컨이 어딨지? 아 시원하다. 여기 리모컨. 아 그래 문 닫고 이제 나갔구나. 좋아. 송시열 이름을 꾸며봤어요. 송시열 알죠? 제 이름이에요. 저 이름 꾸몄어요. 아 수박으로 꾸몄네요. 네. 이거는 해바라기인가? 이건 나무? 꽃이죠. 아 꽃. 이건 뱀이네. 네 이건 차도. 아 나무 이건 꽃. 아 차 도로. 이건 나무. 이거는 풀소. 수박. 나무 통. 이건 연못. 아. 이건 아. 패턴 알죠? 어지러. 쫄라면 새. 그러니까 오려서 붙인 거예요? 네. 이거는 꽃, 코스모스랑 잠자리인데 물감 이렇게 톡톡톡톡 붓으로 떼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말렸습니다. 붓으로 톡톡톡 튀긴 건 이거 뭘 표현한 거예요? 이거요? 어. 알잖아요. 그 꽃가루. 꽃가루. 아 이거는? 이거 알죠? 그 검정색 하면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 검정색을 해가지고 이게 벗긴 거구나. 네. 긁어내가지고. 네. 뒷면에다가 찍은 거. 아 실제 나뭇잎으로? 네. 아 이거 잘 그렸다. 이거 그림도 이건 어떻게 그렸어? 이건 선생님 알려준 건데 이거 잘했죠 이거? 어어. 이거 제가 했어요. 이건 그냥 풍경을 그린 거예요? 네 풍경. 제목이 허수아비인데 이거 논. 여긴 누구예요? 이거 농사 아저씨들. 아 농부들? 달맞이 않은 있는 사람. 아 이거는 보름이에요? 달? 네 이거는 그 별. 별? 네 별인데 아. 뭉친 별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나무? 아. 이건 사람? 아 그렇죠. 예쁘다 이름. 이건 뭐예요? 비빔밥. 비빔밥?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아 이거 계란이구나. 이건 뭘로 만들었어? 스펀지네? 네 스펀지. 이거는 그 종이. 전주 비빔밥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는데 그냥 만든 거예요? 네. 다음. 아 다람쥐 사마귀. 그 다음에 이건 잠자리 밥. 잠자리. 이건 뭐였는데요? 말. 말 어. 얼굴. 말 얼굴? 네. 진짜 나뭇잎이네 이거는? 네. 뭘 표현한 거예요? 동물. 숲. 나뭇잎으로 말이었구나 원래. 근데 얼굴이 떼 구나. 아, 이건 어디예요? 나뭇잎의 초원. 나뭇잎 초원? 네. 아 잘했네. 이야. 끝. 미술학원을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재밌어요? 네. 어. 그 목요일 금요일만 갔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미술 2권 설명은 여기까지. 앞으로 또 계속 만들면서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우와, 그럼 계속 발전된 시어리의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안녕. 나이스. 눌러주세요. 출발.